자, 대부분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돈이 많아야 됩니까? 돈이 많아야지 미국 주식 할수 있어요. 달러도 비싸고. 야, 내가 어떻게 미국 주식을 해?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까? 아닙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목적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배당을 생각을 하냐, 아니면 단기 수익을 생각을 하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배당과 수익을 함께 볼 종목들.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차트를 보고 이 목적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 배당이 나온다면 어때? 조금 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자금적으로 모아가지고 또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단기 수익만 노린다면 배당은 둘째치고 차트를 보고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배당과 수익을 함께 한다는 거는 계속 모아가야 되겠죠. 장투. 장투의 개념은 단기 수익이 아닌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 딱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 테슬라를 뭐한 2천만 원치 앞으로 사겠다. 그럼 2천만 원을 다 산다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시간적 구간이랑 차트적인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네 번은 나눠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 좋을 때뭐 미리 천만 원치 샀다가 천만 원은 항상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존재하거든요. 돌발악재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더 담을 수 있는 돈은 무조건 남겨둬야 돼. 갑자기 있는데 또 9.11 테러처럼 하나 터져봐라. 작살나는 거거든요, 진짜 시장. 왜냐면 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케토에 쌈짓돈, 할매그 보케토에 쌈짓돈 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쌈짓돈 딱 넣어놓고 기다리는 쌈짓돈 다 쓰지 말고. 9.11 테러 안 맞아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경력이나 경험이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시장에서 내가 배팅을 했다라도 무조건 어떻게 내가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돈은 무조건 남가나야. 그거는 며느리도 모르고 마누라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돈이라. 그 어떤 누구라도 알아서는 안 되는 돈. 저는 이 미국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이 배당, 단기 수익, 배당과 수익을 함께 누리는 거. 저는 진짜 지금도 보유한 종목들이 있고 빠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30%, 40%, 50%가 제가 미국 주식 50% 물린 것도 있거든요. 50% 물린 종목도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선생님 50% 마이너스 났는데 왜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까? 물어보실 수 있겠죠? 미국 주식은 되게 여유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50%가 난 계좌를 보더라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차트를 보고, 이거는 50% 빠지면 조금 더 사가지고 나중에 100%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그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